운영 매력이 어우 밤이 환하네 아직. 아 저희가 맨날 칙칙하게만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좀 다른 포맷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희한테 고민을 해봤어요 시은이 형이랑. 근데 왜냐면 일반인 분들도 위한 것도 아니고 딱히 개발자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애매해서 저희가 그 포맷을 여러 가지 포맷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 중 첫 번째가 미인계죠. 36개 중에서 1개는 미인계. 여러분 저희 이 부처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작품인데요. 비탈릭입니다. 제 사토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비탈릭을 새로 샀습니다. 사토시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저희만의 비밀로 할게요. 네, 그래서 비탈릭이 앞으로 항상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없이 부처 같은 마음으로 개발을 하는 비탈릭을 받아서 돈 받아서 비탈릭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아, 사토시요? 네. 아, 사토시가 갑자기 존댓말 썼어요. 갑자기 나갔어. 아, 진짜. 집 안에 됐는데? 아, 사토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어, 우리 한 2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럴까? 어. 여러분, 오늘은 완전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 친구 있으면 빨리 불러서 이 방송을 보라고 해주세요. 최소한 안구 정하는 게 그거고요. 최대한 뭔가 얻어가시겠죠. 철원이 너무 찍찍했지. 아, 철원아 진짜 우리 또 분발하자. 철원아 내일 와서 또 방송 진짜 네 질문 진짜.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만 받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완전 초보적인 질문부터 모든 질문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알파고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게스트분도 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죠? 네 입문한 지 얼마 됐어요? 12월부터입니다 어. 입문한 지 얼마 됐어?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무 질문이나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너무 막 투자 돈이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이런 것만 아니면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 시은, 영훈, 그리고 비탈릭 은기 다솜. 예. 네. 나중에 자막 달아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오늘 심플하고 재미있는 블록체인 라이브 강좌 블록 19 그래서 19 주차입니다. 와주셔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현재 65명 시청하시는 분 감사하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5,000명의 구독자 아 5,000명이 아직 안 됐죠. 어, 진짜? 4,700명의 아~ 구독자 4,800 됐어요. 4,800 네, 명의 구독자님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하다. 어, 오늘은 뭐 이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하고 시작할까? 네네 그렇죠. 저희 트위터? 트위터? 아 트위터 아 저희가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저랑 시윤이 형이랑 하려고 해요. 그게 예. 뭐냐면 여러분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뉴스를 매일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매일마다 어떻게 해내면 매일 7시? 7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안 씻은 채로 또 오빠 생각만해. 오지노분은 어떻게 해? 아 괜찮아 우리... 화질이 안 좋아서 괜찮아. 근데 우리 항상 이랬어. 아 항상 진짜? 네 그래서 아침 7시에 저희가 기존 뉴스랑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에 제일 핫한 뉴스들이 많이 와요. 올라와요. 그래서 트위터에 블록체인 관련 모든 내용을 모든 어, 내용? 어. 모든 내용을 매일 아침 7시에 저희가 방송으로 라이브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모닝 트위터 리딩을 할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뭐 자고 일어나서 블록체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공지사항 있어? 어, 또 다른 공지사항은 뭐 내가 살짝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비디오 나누는 거. 아, 어. 저희가 최근에 좀 너무 비디오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저희가 그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랑 좀 더 어,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나눠서 확실하게 진짜 쉬운 거는 확실하게 쉽게 가고 어려운 거는 진짜 확실하게 제대로 어렵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리플 강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네, 죄송합니다. 내 뉴메라이도 한번 해봤어. 아, 근데 재밌었어. 뉴메라이? 어, 어. 뉴메라이. 난 근데 왠지 뉴메라이 이름만 듣고 약간 비타민 이름 같은 느낌. 아, 뉴메라이? 어, 그런 느낌이었어. 뉴메라이? 많이 무브라이? 아, 아 뉴메라이. 어. 여러분, 뉴메라이는 아, 진짜 이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많이 무브라이. 그러니까 엄청 재미, 진짜 아, 네,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얘기하고자 한 게 뭐 일단 너부터 썰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 아, 아니, 아니 각자 소개를 다 하자. 각자 소개부터 하자. 그래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네 오른쪽 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죠. 네. 와우. 와우.
저 이런 거 아, 원샷 좋아해요. 되게 아, 좋아해요. 진짜, 아, 나 진짜 옆에. 안녕하세요. 투샷 잡아주세요. 어, 저는 아시아 경제에서 MC를 맡고 있는 고은빛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시은입니다. 맨날 보셨죠? 네, 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오늘 갑자기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서는 갑자기 급출연을 하게 된 송다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많이 봤잖아요. 비탈릭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비탈릭. 오케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 오늘 이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불편한 것들? 우리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하고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톰하고 의견 나누고 우리 개인 이야기를 풀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오늘 라이트하게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었던 건데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투표 조작 의혹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부터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그냥 자유롭게 정말 얘기해보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입니다. 용경 매력님께서 그거 조작 맞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음. 아 진짜? 뭐 아니지. 야, 붓달릭. 붓달릭. 아, 어, 괜찮다, 붓달릭. 어, 괜찮지. 어, 붓달릭, 어, 붓달릭 괜찮은데? 아, 주프님. 붓달릭 베이베. 붓달릭 베이베? 그럼 너부터 불편한 거 얘기해줘. 어, 불편한 거? 어. 블록체인이 없어서 불편한 거. 뭐라고 블록체인 얘기해? 없어서 불편한 거? 어, 아 일단 그냥 나 오는 길에 생각이 들었어. 어. 아, 뭐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일단 막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 그치? 아닌가? 좀 약간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야. 아, 어,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달이 ICU 때문에? 어, ICU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거는 너무 캐페가 너무 필요했던 거고 내가 얼마 전에 느꼈던 불편함은 콜드플레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막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다 튕겨 나가고 그래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잖아 블록체인에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 아니야 말고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거에 블록체인이 필요도 없어. 아 그치. 근데 그냥 너무 팬인 입장에서 왜 이게 시스템이 이거 예매하라고 만든 시스템인데 안 되는 거잖아. 영훈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블록체인이 저희도 이걸 하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부분이죠. 맞아, 맞아. 왜냐면 요즘에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확장성 문제라서 어, 그러니까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수가 한계가 있어. 블록체인 자체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초당 20개인데 20개밖에 처리 못 해.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대해 비해서 블록체인 확장성이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스템이라서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쓰면 안 되지 오히려. 안 되겠대요. 안 되겠대요. 그런 경우는 잊어주세요. 그렇게 단순한 경우는 어 그렇게는 엄청 힘들죠 지금. 확장성이 뭔지 알아? 에? 확장성이 뭔지 알아? 확장성이요? 어. 커지는 거요. 어. 근데 그게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 아는 듯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 궁금해서. 왜 어떻게 확장성이 되냐고요? 여보세요? 긴장 안 해도 되고 긴장 안 해도 되고. 자 이거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갈게. 아 그럼. 어 설명. 영원아 설명. 아 내가 지금 설명충. 아 오늘 너가 설명충을 하자. 확장성하고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 초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기존 시스템이 이제 신뢰가 부족한 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면은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 한 명만 금융 장부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600명이 똑같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근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신뢰는 확보가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아진다거나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보안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우리나라 한국 증권거래소 같은 데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증권들을 다 거래를 하는 데인데, 거기는 초당 몇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사람들 계속 사고 팔잖아. 몇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악명 높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5개밖에 처리를 못해, 거래를. 그게 넘어가면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보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거래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또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우리 참고로 우리 엄마는 이제 이모, 난 이모만 6명이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한 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게 중앙화돼 있는 거고, 아니면 이모 6명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나 낳은 거 맞아? 엄마 나 낳은 거 맞아? 엄마 나 낳은 거 맞아? 그거지.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느려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빨리 물어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모들 6명한테 동시에 단톡으로 뭐 엄마 나 어 나 나 엄마 맞아 아들 맞아요? 이렇게 딱 보내면 이모들이 동시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엄마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앙화하고 분산화의 차이점이고, 이제 신뢰하고 뭐 분산 신뢰하고 우리가 속도를 약간 지금 이게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 아. 박철환님께서 정말 잘 얘기해 줬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란 건 잘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으로 무결성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맞아. 그러니까 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지금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 이더링 같은 전기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 모든 블록체인은 효율성이랑은 정말 거리가 완전히 먼 시스템이에요. 초당 빨리 처리하고 이런 거. 효율성이 아니라 안정성, 무결성, 데이터를 한번 기록하면 못 바꾸는 그런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권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판이 들어오는 게 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몇십만 건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나 질문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도 계속 그럴까? 나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치. 그거는 사람들이 말이 많이 갈리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잠깐만,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라든지 비탈릭 뷰테린이라고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 난 약간 그런 측이야.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참여 제한을 좀 제한하면서도 효율성을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터뷰했던 더루프랑 비슷하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수십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가 돼. 다 열람이 가능해. 그래서 얼마 전에 워너크라이 해킹한 사람도 못 빼고 있지 아직. 아니, 잡혔대. 걔 잡혔어. 아, 그래? 중국에서 체포됐어. 걔 사형될 거야. 그러니까 사형된다고? 아, 진짜요? 중국은 그런 거 사형이니까. 그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자기 주소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면 모든 게 다 들통나는 시스템이라서 금융기관이라든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거래 내역이 드러나길 당연히 원치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도 잘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간다고 보면. Yes sir, yes sir. 이해됐어? 응. 역시 여러 명이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잘 되네. 황성희님이 아까 블록체인 활용법에서 저는 촬영이나 항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이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등록되어서 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종종 불법 영상이 조작되거나 사라지는 기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안타까웠어. 나 진짜 실제로 우리 엄마 얼마 전에 교통사고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확 박았는데 그러고 그냥 바로 합의를 보자고 한 거야. 50만원 달랑 하고서 우리 엄마 차 다 찌그러졌는데 그랬어. 50만원에? 미쳤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 뭐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우리 가족 단체 카톡에 그게 올라와서 내가 뭔 소리냐. 다 스탑. 이러고.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엄마 치료 다 받아야 되고 블랙박스 일단 상대 보험회사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 말 듣고선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놀래서 엄마 사고 현장으로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 아저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왜냐면 그런 경력이 많을 거 아니야 기사 아저씨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게 이제 이런 자기 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말해줬는데 어떤 보험회사에선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그 블랙박스 칩을 빼가가지고 자기들이 본 다음에 그걸 삭제했대. 근데 와. 그 아저씨가 백업 그게 또 있었던 거야 칩이. 그래서 그걸로 경찰서 가서 경찰 있는 데서 보자고 하니까 또 말 바꾸고. 그래서 약간 이분이 말씀하신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이제는 그래서 중앙화에 하나만 저장돼 있으면은 그것만 바꿔버리면 끝이잖아. 아까 투표 조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 있는 거지. 아무도 못 바꾸고. 맞아. 그리고 맞아. 중앙화에 사실 내가 우리 모두의 블랙박스 영상이 중앙화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냐? 아 근데 그 이건 진짜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지 있어. 그건 그게 제일 얼마 그렇지. 전에 왜 오빠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아니 나의 아니 내가 오빠를 더듬어 아 시윤이 형 차량이 약간 나사가 허둥하더라고요. 차가 없죠. 차에서 뭐 하는 거야 형?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차에서 이거 발견됐어요. 아 이거 방송할 줄 아니 이거 홍보해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애하는 거는 이제 뭐 자유롭게 연애하는 거는 뭐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누가 모르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만 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는 사람 나는 뭐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 프라이버시를 어느 한 회사의 서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저장해 놓는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 회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걸 해? 그러니까 뭐 블랙박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엔 CCTV일 수도 있잖아. 우리 CCTV가 어딘가에는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평생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렇게 CCTV 저장되는 거를 아예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니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도 비슷한 건데 이건 좀 한참 전에 얘기인데 아이클라우드에 연예인들이 누드 사진을 많이 올렸었어. 맞아. 아이클라우드도 중앙 서버에 다 저장이 되는 건데 중앙 서버 해킹 당하니까 자기 데이터가 내가 내 데이터를 컨트롤 못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도 그렇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에서 다 달라. 병원도 보여. 병원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 다 병원이 보유하잖아. 그치. 내 금융 데이터 내 신용 정보 다 금융기관이 보유하잖아. 내 핸드폰 아이클라우드 애플이 다 보관하잖아. 사진들 다 애플이 보관하고 있잖아 클라우드 올리면. 근데 그게 한 번 뚫리면 중앙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내 정보가 내 게 아닌 거지. 인터넷에 그냥 뿔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보안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이 해결을 해줄 수가 어느 일정 부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블랙박스 할 말 많아지는데 아까 전에 블랙박스가 나와서 좀 더 그걸 확장시켜서 보자면 제가 내일 IoT랑 블록체인 강의를 할 건데 IoT랑 연결시키면 좋아요. 그러니까 IoT는 뭐냐면 현실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를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잖아.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면 인식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기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IoT랑 블록체인이랑 합치면은 뭐가 재밌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 실시간 정보를 변하지 않는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약간 그 물리적인 세상의 일종의 역사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다 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를 보고 이제는 다양한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그것도 자동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네요. 나는 그거
그런 블록체인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없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 IoT 그 기계 자체가 센서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잘못된 그치. 정보가 기록이 되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런 것도 위험할 것 같아. 그치. 그 부분은 이제 IoT 단에서 표준화라든지 IoT 문제지. IoT 그러니까 센서를 뭐 몇 개를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값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받는다. 그런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하지.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프라이빗키 뺏기면은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것처럼 이제는 거기도 이제 센서가 잘못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단에서는 또 그쪽에 이거는 블록체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약간 그렇게. 근데 너가 아까 그 실제 세계를 블록체인에 이렇게 덮어 쉬운 아니 그 기록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크게 얘기하자. 이더리움이나 스와켓 알고 난 스와켓 알고 난 뒤에 내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는 그냥 실물 세계만 있다가 맞지? 그래 그러다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러면 어쨌든 실물 세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 이제 옷 스토어를 로드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난 옷을 이제 가상현실 올리잖아. 근데 내가 옷만 올렸을 때 내 로드샵이 어떤 로드샵인지 정확히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간혹 그럴 때 있잖아. 뭐 내가 실제로 옷을 파는 곳은 약간 창고고 좀 허름한 곳인데 인스타그램에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 그럼 이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에어비앤비 사기식. 약간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기록을 한다고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제 실제 세계를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이제 우리 실제 세계를 옛날에는 그냥 홈페이지 주소라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이걸 올려놓는 거잖아. 맞지?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재밌는 거 진짜 많아.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거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많았잖아. 비리라든지. 근데 비리의 원인이 어딘지 몰라. 다 중간에 다 기록들이 다 짬뽕되고 자기네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oT랑 연결이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 부품마다 IoT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얘네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원산지가 어딘지 누가 책임자인지까지도 다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면 원자력 약간 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그런 큰 사건이 나타났을 때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딱딱딱딱 책임 소재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prevent 미리 사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이제는 또 뭐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accountability 약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이게 자동차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비행기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복잡한 기계는 다 돼. 복잡한 기계에는 다 하나하나씩 부품을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수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알파고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회계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각 기업의 장부와 재무 제표를 모든 회계 법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투명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당연히 이거는 두말할 잔소리 근데 당연히 이건 좋은 겁니다. 네, 물론 이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 세계와 우리가 네 이건 그냥 사이버 세계에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고요. 근데 한 가지 회계는 불안한 게 뭐냐면 이 회계 데이터를 공개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서도 보안성은 유지를 하면서도 감사라든지 감사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아예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잘 안 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허가형이라고 하는데 허가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회계사신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진짜 낮대. 전세계 진짜 낮은 수준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박예규님이 팩텀에 대해서도 알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네 팩텀이 여기에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팩텀은 기본적으로는 뭐 걔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원래는 부동산 그런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뭐 주식에서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상장을 시키잖아. 상장을 시켜놓고 걔네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추적이 가능한데 그런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 말고 너무 작은 회사들 아니면
그 뭐 미국 같은 S&P 50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코스닥 회사 외에 그 좀 작은 기업들 있잖아. IPO는 상장은 했는데 작은 기업들, 그런 나라들, 그런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아직도 종이 쪼가리에 좀 더 그거를 많이 쓰고 있어. 종이 쪼가리가 많고 그것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자니 좀 아깝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데 올려놓으면 쭉 트래킹 가능하니까 싼 가격으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 사이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 그 카메라를 팩텀 블록체인에 올려놓거든. 그래서 왜 그걸 올려놓냐 하면 아까 약간 비슷한 거, 고장 났을 때 확인하는 거, 아니면 이거 수리 기록 그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아, 내가 그냥 회사원이고 친구들도 회사를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가 뭐 몇 대가 팔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집계가 안 되고 있다, 혹은 뭐 은행도 잔고가 뭐 1까지 막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유통회사인데 그 각각의 제품들의 뭐 그런 고유 마스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진짜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가 팔렸고 어떻게 됐는지 뭐 대리점이라든지 우리 본사라든지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데이터가 엄청 불투명한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글로벌에 보고를 하고 그걸로 분석을 하고 그걸로 광고 효과를 측정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맞는지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다 블록체인 위에 얹었으면 좋겠고, 뭐 제품 마스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다 체인 위에 올려서 안 바뀌고 누구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기업의 ERP 시스템 같은 거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좋겠다는. ERP가 뭐였죠? ERP야. 자, 컴퓨터에서 그냥 찾아봅시다. ERP 시스템. Electronic. 나도 그건 알 거. 나 갑자기 물어보니까 왜 모르겠지? ERP가 내가 만들었는데. 맞아, 너가 아니야?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시는데. 맞아. 내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거겠죠. 예, 재무회계 관련 자리인데 우리가 검색하는 거보다 더 빠른데. 예, IoT 같은 데라든지 IoT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 있잖아요. 공급 체인이라든지 그래, 그 매뉴팩처링 제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도가 진짜 많아요. 정말 그게 대표적인 예. 그래서 좀 해라 좀. 아, 진짜. 나 그래서 이걸 하는 데가 어디냐면 IBM. IBM 하이퍼레저라고 IBM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걔네들은 서플라이 체인을 정말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히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특히 무역이나 아니면은 뭐 물류까지 해서 모든 데서 다 쓸 수 있게 자기 걸 하이퍼레저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IBM은 재밌는 게 왓슨 있잖아. 왓슨 IoT 플랫폼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다 해먹겠다는 거. IoT랑 그렇지. 블록체인까지 그다음 AI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 왓슨 만났다?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놀러갔는데 나 왓슨 맞나? 그 백화점 블루밍데일즈 갔는데 왓슨 이러고 있는 거야. 저 왓슨? 이러고서는 페퍼더라고 이름이. 근데 그게 왓슨 그거래. 머리래. 내가? 그래서 걔랑 막 게임하고 얘기하고. 맞아 맞아. 너 나중에 그거 사진 보내주면. 아, 사진도 있어. 아, 진짜? 얘 그 페퍼랑 로봇이랑 놀고 있는 거 있어. 네, 그래서 고래학교님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보안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보안은 유지를 하면서도 블록체인의 그 무결성이라든지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하이퍼레저 1.0이 패브릭이라는 플랫폼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라기보다 이제 소스 나와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걔는 POS야? POW야? 아,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POS나 POW를 쓰지를 않아. 아, 진짜? 왜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허가서 이런 말이야. 사람들이 허가를 해서 들어가는 건데 POS랑 POW 같은 경우는 POW는 Proof of Work잖아.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 그냥 허가를 받는 거야. 누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Proof of Stake 같은 경우는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그냥 허가를 주는 거야. 누가 허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다르다.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거를 미리 정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지정된 몇 명이 근데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거 반면에 얘네들은 권한 자체를 처음부터 분배를 일정 방향으로 하자라고 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권한을 잃기를 싫잖아. 근데 그거 다 만약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몇 개 없으면?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몇 개 없는데 몇 개가 뚫리면 엄청나게 시스템이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있죠. 근데 옛날 시스템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옛날 시스템에 비하면 나은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하나가 뚫으면 다 뚫렸는데 그래도 여덟 개라도 리플 같은 경우 여덟 개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 두세 개가 망가져도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가 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네. 그래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은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런 문제점들도 완전 다르지. 취약점이라든지. 근데 그 요즘에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 뭐 우리도 아까도 뭐 돌루프 인터뷰하고 난 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뭐 그 의견이 바뀌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진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나 이 옛날에는 이게 확실했잖아. 막 프라이빗 하면 아 이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 의견이 좀 바뀌고 있는 거 맞아요. 점점. 그래서 EEA 같은 게 또 좋은 사례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자체를 프라이빗한 환경에 맞게 개조하려는 노력이고 반대로는 뭐가 있냐면 퍼블릭 블록체인한테 가는 비판이 뭐가 있냐면 너네는 온실 속의 화초잖아. 왜냐면 나가 자기네들이 커버해서 쿵짝쿵짝 하는데 실제로 많은 유저한테 테스트라든지 해킹의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 쪽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은 좀 더 퍼블릭 블록체인을 본받아서 그런 좀 더 퍼블릭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개념들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두 개가 좀 그쵸 그게 좀 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아 뭐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하면 되게 그것도 생각하잖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근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약간 비유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약간 메리토크라시가 뭐지? 그 능력주의.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한다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귀족들? 귀족들한테 미리 약간 권한을 주는 거죠. 대박. 재벌 같은 사람들. 아 쉽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 예. 한거만 일반인. 박예빈님 그리고 POS가 쓰이는데 지금은 Pure Coin, Next, NXT, BitShares.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캐스퍼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단은 가려고 하고 있고 네, 메트로폴리스에서 당연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EOS? 걔네들 어떤 걸 쓰는지 몰라. 근데 EOS를 만든 사람이 BCR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POS를 쓸 확률이 높다고 봐요. 네, Proof of Stake.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분 증명 제일 첫 번째 쓴 코인은 PP코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가서 확인하시면 애들이 죽을 수가 있죠. 걔네는 한 번도 뜬 적이 없으니까. 아, PP코인? 이걸 확인할 필요 없어. 걔네는 망했어. 이거 사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나 이거 말하면 또 이제 사람들 가서 사잖아. 아, 전화선 아님이 EOS는 디파스라고 하네요. 아, 네, 됐어. 똑같네. 네거디얼 프루프 스테이크. 프루프 스테이크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막 확실하게 진짜 영향력을 가진 건 아직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잖아. 맞아. 갑자기 좀 더 항상 또 깊게 가네. 좀 더 분야를 바꿔볼까? 그러니까. 그래 분야를. 그래 아까 은비치가 선택하게 할까? 선택. 분야? 이쪽에서 선택하시죠. 이번에 분야 중에서 아무거나 찍자. 뭐가 제일 궁금해? 나는 왜 여기 남자는 없어? 잠시 왜 이래? 진짜. 저 한결같거든요. 굉장히 한결같아요. 나 여기서 바로 19금 얘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진짜요? 블록체인에 19금 있어. 진짜? 19금 상금. 왜 여기 없어?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어떤 시스템이든 가장 최신 기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데는 기존의 시스템이랑 가장 마찰이 많은 데라고 그래요. 왜냐면 기존의 시스템이랑 마찰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동이죠. 신형이 좋아하는 야동인데 야동 같은 경우는 형 이거 맞지? 아니 나는 그 말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야동의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너무 힘들죠. 야동의 저작권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동 인더스트리 자체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스스로 저작권을 보유하려는 노력들 하고 있죠. 네, 컨텐츠 배포. 근데 19금은 네. 아닌데 이거는? 아니 아니야. 이제 바로 19금으로 올려줄게. 아, 그래. 또 다른 게 뭐냐면 최근에 레전드 코인인가 있어? 레전드 토큰이라고 있어. 그거는 뭐냐면 그 나이트 클럽,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그 입장을 코인으로 하겠다는 거야. 토큰으로 해서 토큰 세일을 했어. 그래서 이 나이트 클럽을 애당초 만들고 게스트 섭외하는 거 그거를 토큰으로 해서 이 나이트 클럽이 핫해지면 토큰 가치가 더불어서 올라가는 거야.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이거를 몇만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입장을 할 수 있고 또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 VIP 투자하고 싶은데? 아 진짜야 진짜 이거 비트렉스에서 세일했어. 투자하고 싶은데? 어 그런 거 있었어. 이름 뭐야? 오빠 가봤다며. 아직 아니야. 나 라스베이거스 아직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나도 들어봐에 의하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해서 거기서 일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접근 가능한 그런 거 이외에 완전 프라이빗한 게 엄청 많대. 그 뒤에 장벽 뒤에. 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길을 써도 절대 못 들어가는. 근데 이 코인을 사면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르지.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죠. 예. 네, 많은 비즈니스가. 또 막 오늘도 나온 거 있었는데 그 에로스 점 비전이라고 이것도 재밌어. 에로스 점 비전이라고 얘 이거. 그런 거 되게 잘한다. 아니 오늘 뉴스를 그냥 본 거야. 뉴스를 본 건데 궁금한 거 봐봐. 나도 뉴스 맨날 보는데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접한 거 아니야? 뭐 초기 발달했던 거야. 그치. 그 이거 클릭한 거야. 본능. 이거 이더리움 기반인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뭐 성매매를 위해서 이더리움 위해서 그 이제 몸을 파시는 분들이 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뭐 젊을 수도 있잖아. 어리면 불법이고 젊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더리움 위해서 개발한 거. 진짜로 이거는 조크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거를 개발을 한대. 그래서 사실 라스베이거스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에 막 에스코트들 많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막 요즘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하잖아. 왜냐하면 내 회사 돈을 내가면서 아니면 내 돈을 내가면서 그걸 했을 때 뭐 내 마누라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남편이 그걸 추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조용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비트코인으로 딱 하는 게 깔끔하고 좋던 G캐시 그런 얘기가 있어. 네, 19금으로 갔죠. 다른 분야로 한번 넘어볼까요? 다른 분야로 엘리어 킴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자 팬은 필요 없죠.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여자분도 네. 계세요? 아, 여자분은 20%. 네,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좀 많이 적어. 진짜. 그런데 지금 넘어가자. 넘어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거 하자. 오케이. 예술. 아, 형 말고 은비지. 아, 그래 맞다. 은비지 불러야지. 제대로 된 걸로 고르자 이번에. 알겠어. 남자 말고. 아 남자. 아 제가 남자에게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 골랐다니까. 아, 왜 그래? 알겠어. 오빠 하고 싶은 게 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이거 너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러니까 오빠 하고 싶은 나는 오빠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역시 오빠. 야, 자 오빠 골라. 네. 여러분 카메라를 사람에게 들이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목격하셨죠? 네. 저는 한결같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네. 예술 제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예술이 예술을 찾았어요. 예술이 됐어요. 이게 가장 재밌게. 예를 들어서. 비텔릭이 있으면 옛날에는 얘를 지금 이게 영훈이 거잖아. 그러면 영훈이 한 명만 이걸 살 수 있어. Yes, 근데 그 블록체인상에서는 토큰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예술 작품에 있어서 비텔릭에 있어서 토큰을 5천 개를 발행을 해. 그러면 이거를 예술을 실제로 나누진 않았지만 이 예술을 그러니까 너가 그때 말했던 거는 소유할 수 있는 이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사람한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의 가치를 5,000명이 나눴으면 그러니까 5,000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토큰을 뭐 내가 2,5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술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2,500개 어치 가치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좋아요 하트 누르는 거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얘가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는 어떤 한 사람이 얘를 사거나 안 사거나 이거잖아. 근데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으면 뭐냐면 토큰화라고 이제 신유 형이 얘기해줬었는데 모든 걸 그냥 주식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옛날에는 이게 그냥 1 아니면 0이었다고 한다면은 얘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식처럼 100개로 나눠. 100개로 나눠서 내가 얘 100분의 1 소유권을 사는 거지. 주식 사듯이. 그래서 많이 살수록 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지. 많이 살 수 있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연속적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기존의 이제 예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피카소 작품 같은 경우 몇십 년 만에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치가 확확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주식 하나하나 사고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 만약에 내가 람브란트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그 사람 작품 실제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지분 같은 경우로 조금이라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예술 작품 자체를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화 해버리면 그러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맞아. 그 예술 작품 그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예술 분야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거는 음악 그러니까 아티스트하고 팬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너도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기획사 연예 기획사라는 게 연예 기획사? 결국에는 아니 결국에는 어린애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단체잖아. 그러니까 물론 띄워주는 건 하지만 그 애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게 띄워줬는데 이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투자는 실패했다고 봐야 돼. 연예 기획사는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연예인들 중에서 뜨지 못하고 되게 뭐 이런 저런 뭐 듣보잡한 거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만약 연예 기획사에 그러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팬들이 예를 들어서 이 특정 그룹에 음반 이렇게 사주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중간에 낀 사람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옛날 같이 엄청나게 뜨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티스트는 자기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까 좋아요 말을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클릭 한번 누르는 거 아니면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를 아직은 이거를 가치를 매기지 못해.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니? 이건 가치가 없어. 1 좋아요는 가치가 없잖아. 근데 실제 광고회사에는 그거 판다? 뭐라? 그걸 다 가치를 매겨서 견적을 내. 그래 걔네는 그러겠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반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고 일반 사람이 스트리밍을 누르고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요를 표현하고 스트리밍을 표현한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기존 이제 그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원 이하인 거야. 그치? 근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거를 좀 또 다른 게 비트코인이나 뭐든지 소수점 8자리까지 아니면 그가 이하로 계속 나눌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가치를 매길 수가 있고 그쵸. 그것 때문에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SNS 아니면 음악 예술 분야 그러니까 미디어 분야 광고 분야나 아니면 예술 분야도 아직까지 이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좀 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다른 내용인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를 아까처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페이스북에서 맘대로 소유를 하고 유튜브가 30%를 떼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좋은 게 내 디지털 작품들을 내가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사생활 보호증이 되게 좋죠. 블록체인이 재밌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탈중개인화라는 개념이거든. 어떤 건지 알아? 중개인이 없이 바로 P2P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옛날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돈을 보내려면 카드사 통하고 중간에 거래처리 업체 통하고 보안도 뭐 신경 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 것처럼 음악의 배포라든지 다양한 이제 예술 작품의 배포도 바로 되고 수익화도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음악 들을 때마다 된다. 아까 뮤직코인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시도가 뮤직코인 알아? 네. 뮤직코인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처럼 중개인이 없어지니까 나도 훨씬 더 편한 거지. 난 중간에 막 배포하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바로 사람들한테 수익화시킬 수 있고 그런 개념들이. 자, 근데 검열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검열할 수가 없지. 그치? 검열을 할 수가 없죠. 맞지? 근데 너는 검열을 할 수 없다는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약간 19금 음악이야. 근데 뭐 어린애들 그거를 들어.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유토피아는 아니지. 유토피아를 절대로 약속하지 않지만 효율성을 약속을 하지. 이제 거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교환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난 그 생각도 했어. 막 블록체인이 생기면 뇌물 이런 게 부정부패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부정부패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심해질 수 있지. 요즘에, 인정성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가 그러니까 AML 법 그러니까
자금 세탁법을 방지법 방지법을 블록체인 가지고 자금 세탁한다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금 세탁이 더 쉬워진 건 사실이야. 너무 나도 그건 인정해. 인정은 하지만 그거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야.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블록체인이 이제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악용할까를 생각해서 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인터넷도 초기에는 야동이나 마약 거래나 이런 걸 진짜 많이 쓰였었잖아. 근데 대중화 되면서 이제는 그거는 정말 소수만 그렇고 대부분은 건전한 사용이기 때문에. 네, 아 이지훈님 주제가 그날그날 바뀌나요? 그날그날 바뀌진 않고요. 뭐 그날그날 바뀌긴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거 시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